안녕하세요. 메딕입니다. 올 초에 수산시장에 버려지는 두둡상어의 알을 수거해서 부화하는 컨텐츠를 진행했었죠. 재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시도인데요. 영상에 보이는 아이들이 두둡상어들이고 산란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좁은 수조에서도 알을 낳은 걸 볼 수 있는데요. 횟집 사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서 알이 나오면 수거를 해왔습니다. 그렇게 수조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아직 아기 상어가 태어나려면 시간이 좀 몇 달 더 필요할 듯해요. 자, 이제 날짜별로 정리를 해놓은 영상인데요. 계속 진행 중이고 중간에 부패되거나 죽은 알들은 계속 제거를 해줬습니다.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. 연속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. 이제는 상어 몸체가 많이 자라서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바닥에 눕혀놨습니다. 알집을 깨고 나오려면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은 듯 하고 태어날 때쯤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보시죠.
완전히 부화가 되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